대표의 단식 등등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소영님한테 응원의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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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인천 시민 여러분, 또 인천 외 서울 수도권에 오신 우리 수도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에서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국회 본청 계단까지 있다 왔습니다. 거기서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그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는 당대표실 바로 앞에서 수십 명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외 지역 위원장이 아닌 분들은 국회 본청 천막에서 15분들이 오늘 동부단식하고 있더라고요. 더민주정부혁신회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 티켓을 제가 지금 생생히 받아왔습니다. 요구상으로 윤석열 내각 총사퇴가 있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퇴진 아직 결을 못 했기 때문에 요구사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거기에 준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보셨나요, 여러분? 누가 단식해라고 했나라는 황당한, 정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왜 윤석열이나 나경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걸 수사하지 않나 수십 번 고발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장악돼서 왜 수사를 안 하나 저희가 강렬하게 규탄하고 데모하면서 제가 국회 앞에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죠. 윤석열, 나경원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8일째여서 목숨이 지금 이태이태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조금 늦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오기 전에 현장 상황을 최대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 유튜버 보고 계시니까 직접 국회 앞에 지금 시민들이 수백 명이 모여 계십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든 피켓은 이겁니다.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싸워 이길 것이다. 국회 앞에 지금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단식 좀 멈춰주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결사적으로 투쟁하라는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를 갔다 와. 이제 저는 안에 이제 겨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위원장들과 더민혁신의 분들 일일 동료 단식하는 현장에서 이 피켓을 이제 제가 받아갖고 온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 목숨을 걸고 단식하기 때문에 뭔가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하지 않은 보조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 폐륜 반인간 집단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윤석열 김건희 무속비리 비선 집단이 제1야당 당대표의 단식을 오히려 조롱하고 옆에서 먹방을 하고 와서 회를 먹으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놈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단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틀 전입니다. 오늘이 3일 전이죠? 요즘 매일 집회를 합니다. 어제 우리 빗속에서 촛불 집회를 했었죠, 여러분? 예! 촛불 집회 때마다 좋은 사진을 잘 찍어주신 저 우리 이호 작가님이 인천시민인데 제가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역같고 이재명 대표님 건강이 걱정되고 열받아도 고생하는 우리 동료 이웃들 시민들 감사의 마음으로 해주셔서 안 되겠습니다. 그 목요일날 서울의 소리 용산 총독밥 집회에서 제가 이런 게 제안되었습니다. 단식을 풀어야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자, 제가 이재명,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이렇게 합격한 것 같다. 당장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박정훈 단장을 빨갱이로 몰고 구속시키려고 했던 이종섭에 대한 탄핵을 목요일에 당장 발의해라.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어떻게 됐죠? 탄핵 발의를 안 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뜻 있는 정치인들이 탄핵 발의를 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묵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차마 풀 수 없었겠죠. 너무 힘들겠지만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학생 대표나 청년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가서 그분의 건강이 위험해진 적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선례가 남아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10일 넘게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 그분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각 단과대 학생회장 있잖아요 여러분, 단대 학생회장, 단과대, 뭐 법대, 문과대, 이과대 다 대학을 다녀셨거나 혹시 안 가셨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 알고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열 몇 명이 가서 총학생회장을 강제로 병원으로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끝까지 단식을 하라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한다 저러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치료받고 살아와서 다시 싸우자 하면 그 총학생회장이 마지못해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근데 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문을 보셨습니까? 그 전에 입장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하나만한 결의문입니다. 그냥 국민항쟁 하겠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정치 걱정에 맞서 싸우겠답니다. 그런 말 뭐 누가 못합니까? 자, 최소한 국회의원 저론이, 오네지우 원장 저론이 철야 단식 농성의 돌입하니, 어제부터 또는 오늘 지금 18일째 방금 제가 왔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는 방에 구급차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제 앞으로 구급차가 두 대가 왔습니다. 소방차고요. 이재명 대표님 실어 가려고, 원로들이 실어 가야 된다 해서 실어 가려고 왔는데 대표님이 또 간절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가는 걸 제가 보고 지금 왔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너무나 강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세상에 18일이나 있으면 그래도 의원들 전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 최소한 뭐 건강의 문제에서 단식을 못한 사람이라면 철야 농성에라도 전원이 돌입할 테니 제발 대표님 병원에 가십시오. 이 자리 지금 170명이 복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요, 국회의원 몇 명 있죠? 오네지우 위원장들 데리고 와있지만 국회의원 170명 다 모이지도 않고 아직도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종석 탄핵하라 결의를 못합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에 원희룡 탄핵하라 결의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욕하고 이재명 송영기 죽이기 위해 하는 일 없는 한동희 같은 천하 제일의 싸가지 공무원법을 날마다 기곤 놈도 탄핵 결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탄핵 탄식을 풀겠습니까? 이러니 못풉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18일 단식하면 장기 손상을 넘어서서 뇌에 대한 손상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되시는 상황인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강제로라도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국회 법정 앞 계단 당대표실 앞으로 다 모여서 오늘 현장까지 또 책임있는 옛날 원로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인간들도 다 모여서 제발 병원에 가셔라.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한동훈, 원희룡, 이종섭부터 몰아내겠다, 구속원발시켰다라는 철야 단식농성, 최소한 철야농성이라도 천원이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야 이 막대범은 비인간 정권이 아무리
제1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고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악마를 하고 마녀 사냥을 시켰지만 살아남은 제1야당 대표가 칼을 꺼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흥부심 어연수 방류반대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훈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이 게이트에 대해서 확실한 야당의 행동을 촉구한 것인데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지 다시 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병원에 가서 그래도 서럽지만 민기로라도 마주치면서 생명회복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결의는 어제 나온 결의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전혀 실천적 내용이 담긴 심지어 정치검찰이 고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의원들 만장일치로 비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나갔다고 했지만 회기 중에 없는 죄를 또 포함하여 야당을 분열시키고 제1야당 대표를 모욕주는 게 분명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라면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그 한 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이 그게 제1야당 대표의 동료들이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매일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잠을 못 이루고 1년 반 동안 아직도 TV와 뉴스를 안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하기에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정대택 TV, 안진걸 TV, 망공 TV, 향수 TV, 왕다람 TV 여러 TV에서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방송 보시는 시민들까지 지금 당장 오늘 위원장 자기당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당장 본청으로 와서 단식이든 차례하든 노숙이든 결혼이 농성이 노래면서 당대표를 170명이 다 가서 다 같이 업어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하고 그 자리에 농성이 돌입해라. 그러면 대표님이 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냉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기 있게 잘 투쟁에 나섰고 목숨을 걸고 벌써 18일째입니다. 진짜 이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정말 민주당 안팎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급차, 소방차가 두 대 갔는데 거의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국회 밖에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왔습니다. 매우 심란하고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자, 자기 동네 아는 정치인, 자기 동네 위원장 우리 바로 집회 후에라도 연락해서 야 이놈들아 제발 너희들이 인간이란 국회로 가서 단식농성이든 차량농성이든 돌입하고 이재명 대표님 병원으로 모시고 와라. 모두가 170명이 복도에 꽉 차가지고 당대표실 안팎에 지금 병원 마셔야 됩니다. 무릎을 모셔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차량단식 죽기 알기로 싸우겠습니다. 당장 윤석열 탄핵까지는 어렵다더라도 제일 법을 많이 어기고 제일 국민이 열받게 하는 이종섭, 원희룡, 한동훈이 탄핵부터 바로 내일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황은 국회에 있다 와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 안팎에서 또 시민사회단체들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전히 연대가 덜하고 소통이 안 되고 투쟁이 안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관망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답답하고 서운하지만 그리고 생각이 나는 당원들, 지지자들 솔직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민주당으로, 제1야당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뭉쳐야 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동료들, 더 많은 이웃들, 더 많은 단체들이 오늘 집회에 또 토요일날 다가오는 촛불 집회에 또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연대하는 행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절박한 우리들이
더 겸손하고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한 대표님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 너무 안 됐고 열받아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는 해법 이미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해법을 한번 다시 강조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으로 빨리 대표님 단식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피눈물 나는 7천만 결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해서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정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더 강력히 투쟁하시고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진호 선수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안진호! 잠시 안내방송 한번 하고 집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이곳에서 집회 진행하고 6시부터 저희